직접 들어가셨어요? 예. 예, 지금 제가 경낙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이 경낙구 안에는 일본 그 자살 특공대라고 하는 가미카제 대원들이 활용했던 제로센 그 비행기를 그거를 미술 작품으로 형상화해 놓은 그 이 비행기 골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, 지금 이 경낙구 바로 이 앞에서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 그 폭격이 들어갔죠. 상하이 폭격과 그 다음 난징으로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서 난징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. 그래서 난징 그 대학살을 추념하는 그런 행사도 연례적으로 열리고요. 그리고 여기가 제주 올레길에도 들어가 있고, 또 많은 그 평화를 그 갈구하는 그런 여러 그 진짜 국내외 관광객들, 그 다음 시민, 학생들이 이 현장에 찾아와서 여기 와서 이제 참배도 하고 추념도 하는데, 이렇게 소원을 적어 놓은 리본들을 다 달아서 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그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거기 교사 학생들이 왔었는데, 여수에 있는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참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소원 리본을 달고 가기도 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아름다운 평화를 진짜 추구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안에 모양이라든지 옆에 돌아가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. 이렇게 보면 당시 이 전투기나 폭격기,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그 상하이 폭격 이후에는 이 오오무라 비행대대가 여기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, 상하이로 옮겨가면서부터는 1940년대 이후에는 여기가 연습용 비행기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럽니다. 그때 연습용 비행기 가운데 뭐 주민들 증언에는 아카토모라고 그 빨간 잠자리 모양의 그런 쌍엽기가 많이 여기 경납이 됐었다 그러는데, 194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. 당시 그 상당히 지금의 그 어떤 토목공법 못지않은 그런 시설로 단단하게 만들어졌고요. 위에 그 덮개 위에는 그 잔디를 일부러 깔아가지고 위에서 그 미군 폭격기나 이런 전투기들이 봤을 때 이게 구조물로 보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그 은폐 위장하는 그런 그 식으로 잔디를 깔기도 했습니다. 여기 이건 더 저기 제주도민들이, 그리고 맞습니다. 여기 이와 같은 비행장의 건설이랄까, 그 다음에 알로르메 그 갱도 굴을 파고, 또 송악산의 해안에도 그 다음 중어리에도 굴을 많이 팠거든요.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경납구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또 알뜰 비행장 또 그 활주로 만드는 과정에 거기 그 제주 사람들 태역이라 그러는데 그 잔디를 깔잖아요.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주민들이 대거 그 노역 강제 노역 동원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.